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부인이 박명성 창조경제추진단장의 갤러리에서 돈을 내지 않고 전시회를 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 박 단장은 박근혜 정부의 문학의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 씨 후임으로 이 미르재단 스캔들이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. 이정현 대표는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런 입장입니다. 김경화 기자입니다. 문학의 황태자로 통하는 차은택 감독의 후임인 박명성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지난해 말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부인의 민화 전시회 때 갤러리를 무상으로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박 단장은 당시 지인들에게 전시회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 메시지도 보냈습니다. 전시회에선 적게는 50만 원, 많게는 150에서 200만 원에 그림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박명성 단장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때 예술 감독을 맡았었고 2012년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 한나라당 공천 심사위원을 지냈습니다. 야당은 정권 차원의 부패라며 사실관계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. 대통령 측근들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뭔가 한 것씩 챙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. 이정현 대표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. 우리 집사람뿐만 아니고 주로 무상으로 그렇게 초대 작가전을 거기서 할 때도 있고 비어있을 때가 많고. 이 대표는 박 단장과는 가족들끼리 왕래하는 오래된 사이라며 박 단장과 우리 부부가 함께하는 지인 10명 정도에 전시회를 알린 것이라고 했습니다. TV조선 김경화입니다.